본인 사주를 얘기하자면 네. 본인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본인은 신가물인 것 같아. 네.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거 말고 본인이 작용되는 게 있을 거야. 응? 본인한테 네. 이 신가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봐. 무당이 돼야 되는 사주와 네. 직성을 네. 또 풀어서 사는 사주와 이렇게 봐.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 사주로 보여. 어? 네. 그런 사주로 보인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본인한테 작용이 있었어. 어?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자, 무당 이렇게 사주가 무당 사주이다 보니까 가정 불안해. 응? 네. 가정 불안해서 남편하고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 네. 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네. 심하단 말이야. 네. 어? 네. 또 자식 있죠? 네. 어. 자식이 있다기도 어떨 때 자식이 왼수같이 보일 때가 있을 거야. 어? 네. 이쁠 때는 정말 내 자식이니까 네. 얼마나 이뻐. 네. 그치만 어떨 때 보면 확 내가 나도 모르게 변해서 자식이 꼴도 베기 싫을 때가 있고 네. 남편도 꼴도 베기 싫을 때가 있고 그래. 네. 어? 그러다 보니 어떤 작용들, 그리고 또 혼자 막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네. 어? 그런 상황들. 네. 그래서 본인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네. 거짐, 네. 거짐, 이 무당의 길에 점점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네. 이게 이 좁혀져 돼, 이 왔다고 봐야 돼. 어? 네. 그래야 된다고 봐. 응? 집안에도 네. 그 본인의 집안에 네. 또 본인에는 또 시가부리 남편네도 그러고 네. 분명히 이런 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신랑 쪽에요? 신랑 쪽이 본인네 쪽에도 양줄에 다 있는 걸로 보여. 어?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 보러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 줄이 있어서 지금 본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이렇게 점을 보러 왔다라고 하면 자, 가물이 되는 거야. 어? 가물이 돼서 이걸로 인한 작용들 때문에 가정 불화가 오고 어?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은 지켜야 되잖아.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가정이 지금 위태롭고 이 불화가 굉장히 심하고 남편하고 어떤 타협적 어떻게 뭘 풀어도 싸움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뭘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타협의 기미도 안 보이는 걸로 보여. 어? 그래서 본인이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들 얘기나 어디가 이제 본인이 점을 봤던가 이래서 선생님들 얘기에 막연한 얘기에 내가 신가물이다라는 거 말고 본인의 증상이 있단 말이야. 어? 있죠? 꿈은 확실하게. 꿈 잘 맞아. 꿈도 예 맞는 것도 있고 좀 어디서 많이 본 거 어디 갑자기 가면 데자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좀 약간 이런 관련한 그치? 꿈을 한 두 번 생생하게 꿨어요. 그치. 예. 그래서 문제가 이런 가물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 잘못하면 어찌 보면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 아주 나는 그거를 왜냐면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 제자길 가는 거를 직성이 세다 그래서 제자길 가는 거를 이 안 봐. 힘든 길이고 또 그만큼 내가 이겨야 되나 이겨야 될 일들도 많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각오가 없고 절실하지 않으면 이 무당이 돼서 설령 됐다 하더라도 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절실함이나 이런 게 없다면 중도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어? 그래서 문제는 뭐 이런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어? 이런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이 들다 이렇게 보고 집에서 지금 살림에? 예, 일하다가 잘렸어. 그러니 힘들단 말이야.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또 본인 사주에는 또 살성이 또 있어서 그런 뭐 어떤 거예요? 뭐 이런 본인한테는 조금 이 역마살도 있어. 어? 역마살이 있어서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 이사를
뭐 한 집에 살아도 어느 횟수가 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돌아다녀야 돼. 응? 그런 역마살도 있고 또 내가 봤을 때는 남편하고의 관계도 힘들어. 그래 안 그래? 관계도 좀 그냥 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본인이 천해지. 지금은 그래요. 그치? 막 귀찮고 그냥. 그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런 작용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어? 그냥 내 몸수가 깨끗하길 바라는 거야. 귀찮고 하기 싫고 꼴빼기 싫고. 어? 딴 때는 잘 봐. 그래 하고 뭐 스킨십도 하고 하는데 막상 딱 침대에 딱 누우면 싫은 거야. 남편이 막. 어? 예, 그래갖고 지금 따로 자요. 그지? 예, 저는 침대에서 자고 실망은 땅바닥에 자고. 땅바닥에 자고? 예. 그래놔서 이게 부부간의 어떤 그 문제들이 부부는 한 이불 속에 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본인이 싫은 걸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이제 뭐 딱 잘 때 돼서 이 남자가 또 나한테 잠자리를 요구하면 내가 어떡하지? 이러니까 그 잠자리를 피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남자는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멀어지겠죠. 부부 관계가.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부부끼리 어떤 소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안 맞아 놓으니까 자꾸 부부 사이에 이 갈라지는 거야. 누가 그러는 듯이. 그게 본인이 몸수가 이런 제자 몸수다 보니까 그래. 그래 놓으니까 깨끗한 것이 좋고, 내 몸에 손대는 것이 싫고, 괜히 그거 뭐야, 손해보는 것 같아. 남편하고 자꾸는 좋지도 않고. 어?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가물에서 작용이 된다라고 봐. 그래서 본인의 지금 문제점은 이런 가물로 인해서 부부생활에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남들하고 부딪혀요. 화가 있어서 부딪히게 돼서 한 직장에 또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거. 내 영원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평생 없는 거예요? 일 봤을 때는? 없죠. 본인이 이때까지도 살아온 곳이 그렇잖아. 예, 맞아요.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해. 여기 잠깐 있다, 여기 잠깐 있다가, 여기 잠깐 있다 그래. 자, 이렇게 되지. 자, 본인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다고 칩시다. 안 돼요. 장사 못 합니다. 싸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장사 못 해.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서 돈은 벌어야 되고 집에 있으면 또 안 되고 답답하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지. 어?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니까. 근데 나가서 내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직장이 없단 말이야. 알바식으로나 이렇게 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좀 오래 있으면 좋으련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그런 게 없단 얘기야.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안 좋은 것들, 내가 태생에 안 좋은 것들, 이 신의 사주인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조금 풀어내고서 살아가는 게 본인이 좀 나을 것 같단 얘기야. 어? 그래야지 조금 좀 희망적이게 살 거 아니야. 좀 재미나게 살 거 아니야. 응? 나이가 이렇게 있어도 그래. 속에는 할머니가 늘어앉았다고 그래. 아주 나이는 이래도 어른 속이단 얘기야. 어? 이렇게 가볍거나 이러지는 않아. 굉장히 생각하는 거나 신중하고 막 이러지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내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오늘은 나가면 웃어야지 하는데도 내 의지대로 해서 내가 이 악물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안 따라와줘요. 따라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답답할 거 아닌가. 그치? 그러는 것들이 어떤 그런 작용들. 그래. 이 길을 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이 제작길을 안 간다? 평범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예. 글쎄 이게 제자라고 딱 정해진 사주팔자는 힘들어요. 그게 나 같은 경우도 21살 때 이 신병이 왔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라 무당이 정말 무섭고 싫어서 많이 피해갖고 피하다 피하다 온 사례자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지금 후회하는 거는 차라리 그때 받았었으면 내가 그동안에 산전수전 별 풍파를 다 겪고 나는 난 뒤에 나는 무당이 됐어요.
내가 굴복을 한 거지. 굴복을 한 것보다 이미 말문이 터져서 이렇게 된 경우야.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본인의 직성만 있다고 그러면 직성은 풀어내고 할 수가 있다고 초장에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할 수 해서 풀어내고 살 수 있는 사주팔자가 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받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줘요. 금전으로 할 수도 있고 건강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뭐 집안에 풍파를 줄 수도 있고 이래. 저로 인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피해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런 가물이지만 내가 도대체 어떤 신인가, 내가 뭐 때문에 신인가라는 건 알아야 되잖아. 꿈에서도 분명히 봤을 거야. 꿈에서도. 있던 이쪽 신령님이나 이런 신령 쪽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꿈에서 본 적 있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그거지. 작두 타는 꿈을 꿨어요. 작두 타는 꿈을 꿨어? 네. 가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제 뭐지 자고 일어났는데 문지방에 걸쳐가지고 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꿈을 해놓은 이제 궁금해가지고 생생하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작두를 옛날 사람들은 문지방에서 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본인이 오늘 와서 나한테 이렇게 점사를 의뢰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나는 어떤 종류냐, 내가 풀어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가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자 돼야 되는 사주야. 제자 되는 사주. 애기 때문에? 그 이런 길 가면 정한 사람 가족들이 걱정이 돼. 남편이랑 자식이랑. 네. 그래서 그런 각오가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오고 내가 신의 제자의 길에까지 왔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피해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한테 닥치는 일들 그거를 각오하든지, 그치? 그걸 감당하고 그걸 버틸 수 있을까? 버티기 힘든 거예요. 최고 버티기 힘든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얼마만큼 절실한가.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내 조상님들이 돌을 닦고 나를 제자 삼아 왔다 하면 굴복해서 더 어떤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 왜 본인이 무서워서? 무섭지는 않은데 그냥 지나고 생각하니까는 좀 마음이. 네. 좀 사람마다 다 그런 거, 뭐 고통이나 뭐 어려움 다 있는데 좀 풀리다고 생각을 그치. 했겠지. 일단 본인이 내가 진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 네. 그죠? 네. 이렇게 그런 방법을 알고 싶고 확실하게. 네. 응? 아니다 그러면은 뭐 아예 접고. 그리고 정도 보러 다니지도 말고.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런데로 자꾸 쓸리잖아. 나도 모르게 왜 나는 맨 뭔 사고수만 일어나지 그러잖아. 그 원인이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본인이 찾아놔야 본인이 확신이 서야. 예를 들어 무당을 한다 그래도 내 확신이 되고 내 신명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확신이 없으면은 하다가 중간에 집어치고 못 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